닭살이 참 뜨겁다. 야외 테라스야, 우리 야외 테라스. 이사 갔나요? 예, 이 집은 매주 이사 다녀요. 좋겠다. 야. 사람 많은 데로 가요. 사람 많은데? 오늘 그걸 원하는 거야? 왜? 같이 이렇게 마사지 받거나 이렇게 온천 스파 이런 데 있고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거. 우와 좋다. 오늘 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를게. 진짜?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그러면 오늘 너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? 오! 야! 저는요 비키니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아 정말? 그러자고 내가 준비를 다 해놨어. 그러자고 내가 준비를 다 해놨어. 뭘 준비를 해놔요? 여름 신상이야. 끈으로 이렇게 됐더라고. 끈으로 이렇게 됐더라고. 나도 궁금해요. 액자로 막 뒤에 막 이렇게. 가지 말까? 딴 거 할까? 저는 마음 같아서 전신 수영복 입고 싶어요. 뭐 드라마 찍거나 작품 할 때는 오히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좀 쑥스러워요, 사실. 조금. 빨리 가자, 출발! 고! 아, 이 집의 장점은 저는 사실 가고 싶은 곳에 그냥 바로 이동하는 건데요. 온 세상이 다 내 집이죠. 그쵸. 우와, 저렇게 나오는 거 우와! 얼마나 좋아요. 신났어, 은정 씨. 야, 저런 경우에는 이사하다가 멀미하는 경우도 생기겠다. 이 큰 차, 긴 차 운전하기 어려운데. 좋아해. 차를 운전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면 진짜 좋아한다. 아이고. 오늘은 먹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만 다 사줄게. 와. 진짜? 대신 나에게 좋은 모습 보여줘. 좋은 모습 비키니? 싫어. 어 진짜 남자들은 다 짐승인가 봐요. 홍경 동요 메고 갈 거면 뭐 하러 가요? 어? 벌써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요. 안 되지. 벌써라뇨. 아니 결혼을 한 사이인데요. 아니 저 근데 진짜 수영하고 이런 거는 못 해요. 아예 할 줄을 몰라. 무서워해. 아 진짜? 물을 무서워한다고? 응. 장군님은 좋아하잖아요. 어 나는 물개잖아. 그러면 오늘 나를 타고 다녀. 이게 따뜻한 탕 안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는데 수영 이런 건 무서워하나 봐요. 어머, 오늘 너무나 진짜. 해봤나 봐요? 어?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. 아니, 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물을 못 사요. 아 진짜. 애기들 이렇게 위에서 수영 한다. 애기 얘기하지 마. 아니 어차피 이제 너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. 뭘 알아요? 기름 좀 넣고 가자. 네. 집이 배고파하고 있어. 뭘 넣어야지? 정유? 일단 여기 터치를 해서 정상에 방금 해놓고 그리고 시작. 신기하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 안에 쏘면 안 돼? 어떻게 하는 거야? 거기 놓고 이거 어. 눌러? 어, 나 이거 처음 해봐. 됐어. 가는구나. 저게 단점이구나. 집이 약간 승자인 모습. 정말 매력있다. 유목민이라고 할까요? 되게 이쁜 로맨틱한 살림도 무너지겠다. 떨어지고 난리 났어, 캐롯이. 캐롯이 떨어졌어!
대체 캐논티를 너 이 자식 다시 달아줄게. 수납 공간에 다 넣어놔야겠구나.